같은데. 네, 네 번째 됩니다. 와. 소름끼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적응되면 굉장할 것 같은데. 이거 해보니까, 가서 네. 바로 이거 땡기니까, 이쪽만 땡기니까, 네. 그냥 바로바로 오니까. 너무, 그러니까, 너무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장님, 어느 정도 오퍼레이터 스킬이 있다라고 봤을 때, 반자동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확실히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작업에서. 그냥 갔다가, 뭐, 아까 해보니까 돌리에 찍어 놓고, 네. 바로 스윙해서 인접까지 가서 누르면 바로 거기서 땡기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반자동은 이렇게 하다가, 여기는 좀 정밀하게 해야 되거든. 가서 정밀하게 놓고, 살짝 쭉 땡기면 돼요. 네. 천천히 땡기면 그대로 되어 되고요. 네. 정밀하게. 그렇게 땡긴 다음에 또 거기에 맞춰서 기점을 놓고 좀 정리를 하면 되니까. 예. 네.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혹시 그 완전 자동할 때 속도는 아까 느림하고 뭐 빠른 이렇게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떤 것 같나요?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더 빨라지면 더 뭐 출렁거림이나 이런 것들. 네, 것 저희도 그러니까 더 빨라지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오차가 더 커지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오퍼레이터 네. 정밀 작업할 때 천천히 땡기는 속도니까. 네. 네. 뭐 다른 주접 없이 그냥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뒤가 온다면 좋은 거지. 네. 네. 이거 굉장히, 저는 처음에는 이게 과연 지금 오퍼레이터 필요할까 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막상 처음에 버벅이다가 네. 이게 습관이 돼서 이쪽만 땡기게 되니까 네. 그때그때 써놓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효율적일 것 같아요. 굉장히. 혹시 조작 이런 스위치 누르고 뭐 메뉴 하는 조작 메뉴 관점에서 보면은 조작이라든가 그런 건 좀 어떠실까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러면 나라시 잘 못하는 사람도 웬만큼 커버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요. 커버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겠죠, 그냥. 왜냐면 갔다가 0점만 눌러놓고 그냥 같이 대놓고 거의 근접해서 놓고 버튼 하나만 누르고 땡기면 그냥 그대로 오니까 끝까지. 이거는 뭐 20년, 30년 하는 사람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신경 쓸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하죠. 이건 뭐 바로 현장에 저기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 좀 더.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땡겨놓은 끝까지 땡긴 게 정확하잖아요. 예. 그 땡겨놓은 걸 기준으로 내가 맞추면 되니까. 한번 땡겨놓고 기준점을 만들고 측량기 같은 경우에도 가서 누르고 땡겨놓고 또 확인하고 이게 아니라 대충 점을 참고 삼아 찍어놓고 바로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의 기술과 기계와의 이제 적정이 섞어서 이제 써야지 그게 효율적인데 오로지 레벨기만 믿으면 작업이 안 되고 또 그것도 왔을 때 또 그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접했을 때 버튼 누르고 이쪽만 잡아 당겼을 때 바로바로 하면은 그냥 굉장히 좋다. 그럼 뭐 이거는 그냥 하면서 소름 끼치네. 네, 정말 그 정도예요. 와, 소름 끼칠 정도예요. 아 이런 기술까지 이제 왔구나. 근데 이 지금 여기서 2D에서만 이러지 이제 GPS로 넘어가면 이거 완전히 좀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네. 어디 가서 찍고 뭐 땡겨도 다 그렇게 된다.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